주말이 껴서 상대적으로 짧았던 나흘 동안의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. 시민들은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보내길 바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설 연휴 마지막 날, 짐을 챙겨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 기차역이 북적거립니다.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은 가볍기만 합니다.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너무 재밌게 보냈고 또 서울에 올라온 만큼 서울의 유명한 뭐 경복궁이라든지 청와대 구경도 하고 이렇게 뭐 재밌게 보냈습니다. 새해 복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.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한국철도공사는 연휴 나흘째 설 특별 수송 기간에 맞춰 34만 3천석을 공급했습니다. 오후 3시 기준으로 좌석 80%가 예매됐는데 상행선은 96%가 넘으며 귀경 행렬이 계속됐습니다. 나들이로 연휴를 마무리한 시민도 많았습니다. 추위가 풀리고 영상의 날씨가 되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스케이트를 즐기기에 좋았습니다. 제가 스케이트가 타고 싶어가지고 살펴보다가 오늘이 딱 마지막인 걸 알고 이렇게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왔어요. 오랜만에 연휴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아낌없이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. 저희 여기 박물관 좀 다녀오려고 해요. 궁이랑 박물관이랑 오랜만에 지금 서울 나들이라 네 여기저기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. 갑진년 새해를 연 나흘간의 설 연휴. 마지막 날까지 가족의 정과 행복이 넘쳤습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